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이 안드로메다 행위다, 핵심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다, 이렇게 안드로메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지구와 안드로메다 은하만큼이나 동떨어져 있음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수십억 년 뒤 우리 은하와 충돌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싼 헤일로를 발견했으며 이 헤일로 현상이 우리 은하수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하수에도 안드로메다와 같은 거대한 가스 헤일로를 갖고 있다면 본격적 충돌과 합병에 앞서 이미 두 은하의 헤일로가 긴 시간 동안 조용하게 접촉 중일 수 있다고 우주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 중에서 아마도 안드로메다 은하만큼 유명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또 수십억 년 뒤에는 충돌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미 그 충돌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돌할 거라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무서운 이야기죠. 네. 네, 이렇게 끝장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은하들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허블의 법칙인데 우리 은하에서부터 멀어진 멀어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것이 팽창하니까 멀어지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우주의 기본 원칙인데 가까운 곳에 있는 은하는 중력 때문에 합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력이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세게 힘을 미치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중력 때문에 서로 이제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합쳐지면 한 40억 년 정도 후가 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부딪히고 있다라는 관측 결과가 발표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 이제 후광이라고 하죠. 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희미한 물질들, 또 암흑 물질들이 주변에 깔려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네. 멀리서는 퀘이사라고 하는 강한 그 빛을 내는 천체가 있어요. 그 과거의 그 은하의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오는 빛들이 실제로 이 헤일로라고 하는 그 가스층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빛이 흡수가 되거든요. 네.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는 많이 흡수가 됩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 우리 여름에 자외선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렇죠. 근데 대기가 대부분의 자외선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대기가 이걸 흡수를 안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대기가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걸 착안해가지고 멀리서 오는 퀘이사의 빛 중에서 이 헤일로 근처에서 들어온 빛들은 일부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중심에 놓고서는 쭉 흩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100만 광년, 100만 광년 되는 거리까지는 그 뒤에 있는 퀘이사 빛들이 뭔가 흡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드로메다에도 헤일로가 있다면 그렇죠. 우리 은하에도 헤일로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가 100만 광년 정도 된다면 네. 우리 은하도 비슷한 크기니까 우리 은하도 한 100만 광년 정도 되는 헤일로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럼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가 250만 광년. 네. 뭐 사실 250만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한 200만 이상 되는 정도의 거리인데 양쪽이 100만 100만 하니까 거의 200만 광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은하의 가장자리들, 그러니까 헤일로의 끝부분들은 거의 만났거나 네. 만나기 직전이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론 가스들이 묻히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뭐 충격이 오겠죠.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6배 이상 지름이 넓고 네. 질량은 거의 뭐 1000배 이상 되더라. 그래서 이런 헤일로끼리의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40억 년이 아니라 네. 그보다는 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교수님, 그렇다면 수십억 년 뒤라도 만약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충격파들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강한 뭐 액션 같은 것들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그 충격파에 의해서
뭐 상당히 어떤 진동이 올 수도 있고, 사실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심할 경우에는 정말 생명체 자체에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근데 어차피 수십억 년 후에요. 네. 우리나라 역사 5천 년 지났습니다. 아. 수십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수십만 번 이상 거듭되어야 되는 역사고, 그 정도까지 인류가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하는 것만큼은 수십억 년 후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안드로메다 은하의 주변에 헤일로라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가스층들이 있더라. 네. 그 가스층의 길이가 굉장히 넓고 100만 광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양쪽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비슷한 크기로 봤을 때 헤일로들의 가스들의 접근, 충돌은 멀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 그렇군요. 네. 뭐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어쩌면 그 예정된 만남이 이미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골프공 크기의 초소형 위성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을 올릴 수 있으며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위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적이 탈취한 유조선을 추적하거나 기름 저장소에 저장된 기름의 양을 측정해주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최고 민간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사는 4천여 개의 소형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며 지구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한 개인이 작은 인공위성을 만들어 쏘아올리는 다큐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큐브 위성인데요. 이렇게 작은 인공위성 산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주먹만한 크기라니요? 네, 뭐 큐브라고 해가지고 네. 옛날 큐브 돌리며 놀던 기억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큐빅 같은 정도의 작은 크기의 위성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우주선 하나 쏘아올릴 정도의 이런 큰 위성을 갖다가 쏘아올릴 때는 뭐 1억 불 이상의 뭐 큰 돈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큰 비용이 드는데 자그마한 위성, 주먹만한 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올라갈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이 간다. 거기에서 갔다가 놓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몇십만 불 정도. 그러니까 1억 불이면 천억 단위가 넘잖아요. 네. 천억 단위 넘는 위성 발사 비용을 갖다가 뭐 한참 100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형 위성들을 하는데 이런 소형 위성들이 점점 산업이 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성이 많은 많을수록 그만큼 우주에서 지상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큰 위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구 정지 위성 같은 정지 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3만 6천 킬로 정도 떠가지고 있는데 너무 멀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쏘아올리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멀게 있는데 자그마한 위성들, 주먹만한 위성, 주먹만한 위성들이 가까운 곳에 논단 말이죠. 그 대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고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 대신 많아야 되겠죠. 그런 기능이나 성능이 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로 본다면 당연히 기능은 적겠죠. 탑재할 수 있는 뭐 여기 장비의 무게도 줄어들 거고 카메라도 작을 거고 그렇죠. 하지만 양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래닛 맵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100개 정도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자세히 지구를 갖다 쫙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km 정도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100개 이상을 가지고 쫙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확한 굉장히 저세한 지도도 만들 수 있죠. 네. 그리고 구글에서 투자한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4,000개 뛰어올리겠대요. 4,000개 위성을 갖다 300km 정도 뛰어올리면 완전히 다 커버하는 거죠.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러면 정말 300km 정도 위에 소형 위성이라도 이런 것이 수천 개가 떠 한 회사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것이 이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네. 우주 쓰레기가 되면서 다른 위성과 또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복잡해질 네, 것 같아요, 하늘이. 정말 엄청난 정체가 오지 않겠고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 규모로 한다면 몇백조 원 이상 될 수 있는 엄청 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형 위성들을 마구제비식으로 올렸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그마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정말 몇억 원 정도의 비용을 올릴 수가 있고 지구에서 자기가 노트북 같은 걸로 컨트롤하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수형 위성들을 저렴한 가격에 띄어 올리는 건 좋지만 이것이 이제 국제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하게 이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거. 아, 좀 소름 끼치는데요. 네, 굉장히 그리고 현재 여기저기서 수천 개씩을 띄어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위성들을 소형화시켜서 적게 올리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네. 하지만 이거를 무분별하게 수백 개, 수천 개씩 올려가지고 감시형. 이런 목적으로 쓴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 땅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한 작은 인공위성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더욱더 규제가 필요할 것 같네요. 남아프리카 칠레의 고원지대에는 세계적인 천문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우 건조하고 하늘이 투명해 우주를 관측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적의 관측지. 이곳에서는 요즘 뭔가 특별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원경들이 밤하늘을 훑으며 남쪽 밤하늘 지도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밤하늘 지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밤하늘 지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교수님 왜 밤하늘 지도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린 지도잖아요. 네. 사진으로서 지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커다란 망원경들은 하늘의 좁은 지역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넓은 지역을 한번 보면서 특이한 점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밤하늘 지도를 만드는 게 뭐냐면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광시야라고 하죠. 그런 광시야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하늘 사진을 쫙 찍는 거예요. 네. 스캔하는 거죠. 스캔을 해가지고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면 그때 보다 큰 망원경, 보다 자세한 망원경을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파라나 천문대, 네. 우리 많이 들었죠? 네. VLT라고 베일리 라지 텔레스코프. 그 천문대가 있는 파라나 천문대에서 두 대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하늘 남반구 하늘을 갖다 지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4m 정도 되는 망원경과 2m 정도 되는 망원경 가지고 두 대로서 적외선하고 가시광선 두 가지를 가지고 쫙 하늘 지도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자체도 2m, 3m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망원경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10m를 넘는 망원경도 사실 있는데 네네. 이 지도를 만드는 망원경인데 좀 작아 보이는데요. 안 돼. 지도를 만들려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왜냐하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크면 좁은 구멍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의 배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좁은 곳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나무 하나하나만 다 찍어서 사진 만들려면 그 산 전체 사진 찍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뭐 10m 이상 되는 걸로 이 VLT도 8m로 된 망원경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찍고 싶지만 그걸로 찍었다가는 정말 그 큰 망원경을 전체 지도 만드는 데다 써야 돼요. 뭐 한 세월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작지만 넓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지도를 좀 빨리빨리 만들어보자. 짧게 잡으면 뭐 몇 달 정도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도와주냐 문제인데 몇 달 내지 뭐 기껏해야 몇 년 이상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수시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줘가면서 또 어떻게 변했는가. 왜냐하면 사진이기 때문에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한번 딱 찍고 다음에 또 1년 후에 다시 찍고 하면은 아 이것이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그 변화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인구조사는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진을 찍어서 우주 별들의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쫙 한번 찍고 나서 다시 1년 후에 딱 맞춰보면 여기는 없던 게 생겼네?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좀 밝아졌네? 그렇게 해서 그런 밝아지거나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것들은 보다 큰 망원경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반구의 그 파라나 천문대에서 4m와 2m 망원경을 이용해서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남반구 하늘 지도를 만들고 있다 하는 뉴스입니다. 완성된 남반구의 하늘 지도도 참 궁금해지네요. 네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5월 26일이 상현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저녁 하늘에서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과 행성을 보기 좋을 때라는 거거든요. 네. 5월 23일 날 밤 10시 무렵, 이 토성의 위치가 충이라는 위치입니다. 충이 뭐냐 하면 지구로 치면 보름달 위치라는 거예요. 네. 달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죠? 보름달일 때죠. 그러면 토성이 가장 밝게 보일 때가 바로 충일 때예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에 놓을 때 태양과 정반대편에 토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잘 보이겠죠? 한밤중에 잘 보이겠죠. 보름달처럼. 그래서 네. 5월 23일 날 밤 10시 무렵, 우리나라 시간 밤 10시 무렵이 이 토성이 충이라는 것. 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달로 치면 보름달이다. 네. 그래서 태양의 정반대편에 토성이 놓이면서 가장 밝게 보인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서쪽 하늘에서는 금성이 가장 밝게 빛날 거고 네. 동쪽 하늘에서는 밝게 빛난 토성이 떠오르고 그 사이에 머리쯤에서 약간 서쪽으로 목성이 있고 네.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해와 달을 뺀 나머지 목성, 토성, 금성까지가 네. 한하늘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밤하늘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